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땡큐포팀의 수리입니다. 저번 발표 때도 한번 소개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 팀을 소개할게요. 저희 땡큐포팀은 누구나 쉽게 창작자를 응원할 수 있는 간편 도네이션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게 있었는데, 계획한 게 있었는데 이걸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 색깔이 변한 부분이 아마 바뀌게 된 부분인데요. 우선 카카오 송금 QR을 후원 수단으로 제공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서비스와 맞지 않을 것 같아 송금 QR 대신 포인트를 통해 후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배너 공유보다는 쉽게 공유하는 기능이 우선되어야 할것 같아 URL 공유를 스프린트1에서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왜 송금 QR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금 QR을 도입하기 전에 몇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송금 QR을 찍으면 흐름이 카카오페이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송금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후원을 하지 않아 놓고 후원을 했다고 메시지만 보낼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송금 QR 대신 포인트를 통한 후원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프린트 1 이슈 목록 중첫 번째는 환경 설정이었습니다. 프론트 쪽에서는 네틀리파이로 배포하는 것을 설정하였습니다. 추후 EC2를 통한 클라이언트 배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엔드는 이번 스프린트 1에서 DEV 환경과 프로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대부 환경에서는 엔진엑스, 마스로 구성되어 있고, 엔진엑스에서는 TLS 설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드 환경에는 DEV 환경과 비슷하게 구성하였으나, DB 서버를 따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DEV, 프로드 환경 모두 에러 발생 시 슬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DEV 환경을 위한 CI/CD를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레포지토리 데브 서버의 브랜치에 푸시가 되면 젠킨스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빌드 배포를 도와줍니다. 또한 젠킨스와 슬랙을 연동하여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프로드 환경을 위한 CI/CD 또한 구축하였는데요. 저희 레포지토리의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되면 젠킨스가 이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빌드 배포를 해줍니다. 다음 이슈는 회원가입 로그인입니다. 이 부분에는 모두 소셜 로그인을 통해 회원가입 로그인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OAuth2 서비스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다음 이슈는 후원 수단 관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송금 QR에서 포인트를 통한 후원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스프린트 1에서는 가상의 포인트로 후원 기능을 구현하였지만 이후에는 결제 모듈을 붙여서 포인트를 통한 후원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작자에게 포인트를 정산해주는 기능도 추가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URL 공유입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랜딩 페이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 GUI가 모바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우선 모바일에서 URL 공유 기능부터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배너를 클릭하면 창작자의 랜딩 페이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현 예정입니다. 다음은 후원하기 플로우 구현입니다. 금을 보내는 후원 기능과 이후 후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따로 비밀 메시지 여부를 선택해 비공개로 후원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창작자의 랜딩 페이지에는 후원받은 목록이 보여집니다. 창작자는 모든 후원 목록을 볼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공개된 후원 목록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1에서는 총 74개 이슈가 등록되었으며 75개의 PR이 머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깃 브랜치 전략입니다. 저희는 각자 피처 브랜치에 작업한 뒤 백엔드는 DEV 서버, 프론트엔드는 DEV 클라이언트 브랜치에 PR을 보냅니다. 서로 개발이 완료되면 릴리즈 브랜치에서 일을 합친 뒤 메인 브랜치로 PR을 보내고 PR을 요청한 크루를 제외한 5명이 전부 어프로브를 하면 배포를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API 설계 공유입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노션을 통해 API 설계를 공유했습니다. 스프린트 1 마지막에는 REST DOCS를 도입하여 API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포 자동화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EV와 PROD 각각 CI/CD를 도입하였습니다. DEV 서버 브랜치와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되면 젠킨스에서 이를 감지하여 자동 빌드 배포를 해줍니다. 저희 서비스의 젠킨스 사태는 아직까지 맑음인데 앞으로 계속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2에서 구현 예정인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너 업로드 프로필 이미지 관리 기능 추가, 테스트 결제 모듈 연동, 데스크탑 해상도 지원,
오픈 그래프, 자기소개 추가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파노한테 그 피지 설명과 데모를 넘기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피지 연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리서치를 쭉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고 관련해서 법무랑 세무 쪽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가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한 다음에 통신 판매업자를 신청을 해서 다음 승인을 신청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모고요. 데모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메인 화면이고요. 스크롤을 하시면은 현재 그 땡큐포의 창작자들 리스트를 간단하게 큐레이션해서 보여주는 섹션하고 재능의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렇게 회원가입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동의를 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OAuth 프로바이더들이 나오게 되고요. 카카오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주소를 입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닉네임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홈으로 갈 수 있고 자기 랜딩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자신만의 페이지가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자신 페이지를 공유를 하는 버튼이 이제 모바일에서는 배너는 공유를 할수 없고 이제 URL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링크를 복사하거나 휴대폰에서는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할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할수 있게끔 메시지를 볼수 있는 요소를 마련해뒀고요. 그래서 메뉴 버튼을 통해서 후원 통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직 빵원이 나오는데 후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RL도 이쪽에서 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원하는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모가 가입을 했네요. 후원을 하겠습니다. 팝업이 뜨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자신이 이렇게 자유롭게 입력을 해서 후원을 진행을 하면은 후원이 완료가 되고 이후에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창작자에게만 보일 수 있게끔 체크를 할 수 있고 메시지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이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고 창작기나 창작자 페이지를 눌러가기를 하면은 기존 팝업이 종료가 되고 이렇게 주모의 페이지로 다이렉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후원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익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작자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로그인하면은 뭐 이렇게 구성했고요. 로그인 유지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